아는 기자, 아자, 사회 일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이제 사흘 남았는데요. 창과 방패, 이 검찰과 이 대표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검찰이 이 대표 이 수사 준비에 한창이라고 하던데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주말이잖아요. 주말에도 수사팀이 출근해서요.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에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이 대표가 출석할 때 동선을 확인하고요. 이미 작성해 놓은 질문지도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공식적으로 외부 일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참모들과 전략을 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 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 소환 조사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6년과 또 2018년에 각각 성남지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이나 또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야말로 허접한 일 때문에 고발 고소 사건들입니다. 저의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당시 지지자들이 검찰청 입구를 빼곡하게 채웠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더 많은 측근들 또더 많은 지지자들이 결집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성남지청 입구가 굉장히 좁은 편이거든요. 이 검찰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경찰 배치도 협의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내놓을 이 포토라인 메시지 어떻게 어떤 내용을 담을 걸로 보이세요? 우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과거 조사 때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자 질의에 답할지 말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요, 조사실에서 과연 이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 조사를 받았을 땐단한줄 적어서 제출했거든요. 당당하게 조사 받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막상 조사에 들어가선 소극적으로 답변하거나 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조사 태도를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 여부도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이재명 대표를 그럼 이 검찰에서 누가 조사할지도 궁금한데 정해졌습니까? 예,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한다고 합니다. 물론 검사와 또 수사관들도 배석은 하고요. 이 통상 전현직 대통령이나 또 기업 총수의 경우에는 조사 전 티타임도 하거든요. 다만 검찰은 야당 대표라고 해서 특혜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실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성남FC의 후원금을 낸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할 텐데요.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성남시의 압박이 아니라 기업들의 협조로 광고비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맞설 전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화요일 그 하루 만에 이 수사 조사가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검찰은 우선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낸다 이런 원칙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환 일정 한번 잡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다시 부르는 거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 조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또 동의를 해야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검찰이 다시 소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소환 요청을 할수 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정해진 게 있을까요?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이 대표 측에서는 그때 가서 고민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한 야당 관계자는 대표를 쪼개기 식으로 계속 소환하는 게 단순히 괴롭히겠다는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추가 소환이 국민들에게 야당 탄압으로 보일지 또 검찰을 끌려다닌다 이런 느낌을 줄지 따져보고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였습니다.